하이염.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준비해가지고 서면을 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꽃샘추위래요. 두꺼운 옷이 없어가지고. 친구가 당일치기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진짜 짧게. 저도 저녁에 알바도 가야 되고 해가지고 점심 먹고 카페 한 군데 갔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입술 필러 맞은 지 5일째 되는 날이에요. 첫날에 비하면 많이 뭔가 빠방한 게 많이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두 달 안에 오면 리터치 받을 수 있어서 더 빠지면 리터치 받으려고요. 화장 거의 다 했고 입술만 바르면 되는데 뭘 바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립 유목맨이어가지고 속부터 갈아입고 립 바르려고요. 오늘 부산 춥다고 그래가지고 안에 히트텍 입고 긴팔 티셔츠 입고 이 위에 맨투맨 입을 겁니다. 이런 느낌. 입술 뭘 바르지? 마스크를 안 쓸 거라서 입술을 정해야 되는데. 필러 받고 입술 화장 처음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매하려고 사입한 가방인데 아직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오늘 들고 다녀보려고요. 이거를 팔아도 될지 생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챙기고 립 챙기고 챙기고 핸드크림 챙기고 거울 챙기고 아씨. 준비 다 해서 이제 나가보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맨투맨에다가 치마를 입었는데 안 보이네. 이 치마는 제가 팔려고 사입한 치마인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핏은 예쁜데 치마에 보풀이 너무 많이 피는 거예요. 가격 대비 소재가 좀 아쉬워가지고 진행을 안 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는데 카메라 끄고 서면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거든. 개봉 메시지에 호빈이가 편지를 써왔는데 읽을 생각을 못했지. 바로 안 읽히거든.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지. 하동이가 개봉이 엄청 밀릴 때여가지고 짝이 급급해서 따고 이렇게 한 바퀴 보냈는데 네가 얘기해줬나? 내가 다시 보다가 봤는지 개봉 메시지에 응원한다면서 화이팅 이런 태도가 감동받아가지고 호빈이를 후기도 남겨줬거든. 보여줄까? 근데 내가 팬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얼굴이 보이는 거야. 몸만 올렸는데 네가 이연이 하는 거 언니 스타일이냐고. 자기야로 찰성이라고. 뭔가 진짜 내 봐봐. 크림 맛있더라. 야야 일로와 일로와 얼굴 아파.
시간쯤 마쳤고요. 영상이 너무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거의 1시간 넘게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영 꼬리꼬리하네요.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이 날짜 자막을 안 넣은 거예요. 다시 영상을 파일로 꼽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돌았네. 왜 이래 더럽니. 대학 브이로그는 러닝타임이 길어가지고 8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뽑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올리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생생 내는 것 같네. 아닌 거 아시죠? 영상 다시 올리는 중이고요. 네, 15분 남았답니다. 나탄 떡갈비랑 오징어 젓갈 그리고 저의 최애 김 광천김이랑 해가지고 점심을 먹어보려고요. 파김치 한 줄기 남은 것도 가지고 왔지요. 나름 깨끗하게 건져내서 먹은 건데 너무 더러워 보여가지고 모자이크 할게요. 일주일 만에 파김치 한 0.7kg 다 조졌어요. 오늘은 밥도둑 컬렉션. 아이고 저 진짜 좀봐 사람이랑 돈까지 도망치는 상황이 그래서 갑자기 자기 눈이 비자 상처가 크게 나고 그게 외환보담이 이 시간 제법 없이 제 반을 끊을 수 있을 테니까 제 반을 잡아서 가게 되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럼 위험도 큰 거잖아. 한 장에서 두 장에 보면 다른 결정하는 방식이라 역시 어려워. 근데 눈이 도대체 왜 있다. 네 이거 네 제 겁니다. 전도를 해. 그냥 가자. 그냥 가. 당신 그 미친놈. 아침에 땅이 축축해가지고 수름이 됐고 못 나갔거든요. 땅이 축축하면은 수름이 이렇게 걸으면서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배가 진짜 새까매지는 거예요. 수름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땅이 좀 마른 뒤에 산책을 나갑니다. 네, 땅이 좀 말라가지고 얼른 데리고 나갔다가 알바 출근하려고요. 일단 오늘 나의 계획은 알바하면서 영상 올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좀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도 밀렸거든요. 블로그 글도 쓰고 해보려고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수라 짜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4월 2일에 주문한 건데 해외 배송이어가지고 열흘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도 2주는 안 돼서 도착했거든요. 제 쇼핑몰보다 택배가 빠르네요. 뭐 샀냐면 모자를 샀습니다. 젠테라는 곳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곳인데 너무 생소해가지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믿을 수 있는 사이트라는 판단이 들어서 젠테라는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고요. 제가 쇼핑몰 사입하는 것 때문에 핀터레스트랑 인스타를 엄청 많이 디벼봐요.
팟캐스트는 명품 컬렉션이나 외국에서 뭐 유행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디벼보고 있고, 동대문 도매 거래처 인스타에 이제 제품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핀터레스트에서도 이 모자가 많이 보였고, 거래처 사장님들도 사파리 햇,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여름 신상을 촬영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네, 사왔습니다. 머리가 커가지고 제일 큰 사이즈 찾는다고 좀 오래 걸렸어요. 모자치고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좀 무난한 화이트나 블랙을 하고 싶었는데 무난이들은 다 빠지고 없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이 컬러로 샀거든요.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짜라란, 이런 사진이 하나 들어있고 모자가 딸랑 포장돼가지고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자크미스입니다. 에버랜드 아마존 모자 같은 그런 모자를 사왔습니다. 모자에 이렇게 줄이 달려있고요. 생이라고 하나요? 모자 밑부분 꼬리 이렇게 풀려있어요. 56, 58, 60 이렇게 세 사이즈 있는데 제가 봤을 때 56은 진짜 서양 소두 사이즈인 것 같고 58이 여자? 60이 남자? 사이즈가 그렇게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제 생각. 제가 진짜 머리가 크고 머리숱도 많아서 웬만한 모자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60 사이즈로 구입했고요. 사이즈 안 맞거나 저한테 안 어울리거나 하면은 당근하려고요. 일단 60 사이즈가 다행히 제 두에는 사이즈가 맞는데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푹 눌러 쓰고 싶어서 이런 모자를 산 건데 너무 낀데요. 애매하네요. 약간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저한테 안 어울려서 그렇지 마음에는 들어요. 잘 어울리게 쓰는 방법은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르바 베이지 제일 큰 60 사이즈로 구입했습니다. 자크미스 택이 달려있고 안감은 이렇게 하얗게 돼있어요. 이 로고가 포인트죠. 저는 젠테에서 11만원대에 구입했는데 제가 사고 이 제품이 품절됐어요. 퇴근하고 크루미 데리고 친구 집에 술 한잔 하러 갑니다. 야, 야, 사람이 쿨하더라. 야, 또 한번 해봐. 또 해봐. 저거 뚫고 있어, 저거. 엎치락 뒤치락 해봐. 엎치락 뒤치락 해봐. 이제 안 하네. 아, 아까 귀여웠는데. 아, 요새 성격이 들어오져가지고. 야, 무슨 축제 날 갔다. 축제 날 갔지. 얘 평상신 거지? 좋았다. 맨날에 막 이모지 같은데, 고모지 같은데 가면 밥도 잘 먹고.
근데 이건 버거가 왜 세 개야? 누구 한 명 더 오는 줄 알았네. 내가 먹잖아. 누구 한 명 더 오는 줄 알았네. 미라클 버거 니꺼? 이건 뭐야? 티렉스. 그리고 내꺼. 다 크리스피. 너무 놀랐는데. 묵직해가지고. 소금스럽지? 그래. 봐봐. 잘 먹겠습니다. 장소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야. 한 시간 조용하고 한 시간 따르르 10분마다 주문이 들어오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보내면은 또 주문 들어와. 밀리진 않아. 내 쉴 틈을 안 주는 거야. 사이코 조급해진다. 자꾸 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긴장이 있으면 만드는 건데 뭔가 신상을 내야 된다는. 브라운이랑 라벤더 했잖아. 아예 진짜 새로운 거? 어. 신발도 요새 몇 개 내서 찍으면 좋을 것 같은 모델을 누굴 쓸까 하다. 이래 쓸까? 나를? 신발 모델? 발말 쓰는 거면 해주겠는데 얼굴은 자신이 없는데. 또 써야 돼. 그 로우 클래식 그쪽에 있는 거야? 로우 클래식 강아지도 생겼대. 로우 클래식 있어? 아 로우 클래식이래. 어 어떡해. 로맨스미. 거기 쪽에다 낫와인 파는데. 나도 아니. 치즈. 아 이거 네이키드 치즈. 가깝네. 니 근데 축가 땄나? 축가 연습도 딱 짜다시피. 뭐 나겠네. 어제 자기 전에 릴스를 엄청 보면서 잤는데. 아 우리 그거 찍기로 했지. 하모니? 마이야. 아 맞다. 야, 이한이 PC쇼 나왔더라. 아 진짜? 네, 이성균이랑 북으로 나오는 대회 때 이한이가 이성균을 죽이고 싶어하는 킬링 로맨스? 아 나 그 너네 집에서 우리 그때 같이 봤잖아. 공명로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데서. 아 어, 맞아 맞아. 그거 홍보하러 PC쇼 나왔는데 이한이 영어 진짜 잘하더라. 이게 릴스 노래래? 아 진짜? 밀친 놈 돼가지고 지금. 어 이거 아니야? 이 노래 이거 아니야? 아 마음 아쉽는데 요새 마음 많이 먹대.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단단히 번호가 팔리려는 그니까. 내가 이거 꼭 해야겠다. 사진 받고 돌아갔을 것 같아. 미치겠다. 내 원신경은 거기 있다. 네 모든 준비가 됐어? 일단 옷방 치우고 내가 또 야채 스텝이 수술 아닌가. 이번에는 진짜 하자. 저번 연습한 거랑 생각나. 기억도 안 보잖아. 그때 근데 정보도 거의 안 줘. 이건 오늘의 집이야. 무슨 분명은 안 해. 간절하는 거 많아. 근데 다 이뤘는데도 하고 싶은 거는 계획 나름대로 간절할 수 있지. 돈을 떠나서 지를 배달할 수 있어. 근데 솔로는 힘들다. 에너지틱도 혜택이가 만들었나 봐. 아 진짜? 김재환 알아? 어. 특별 게스트 이런 걸 온단 말이야. 에너지틱 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깨워. 근데 혜택이가 일어나서 그 노래 막 불러. 김재환이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면서 브라운 다 했다. 메롤러 메롤러 일로 와. 메롤 소리 내러 그럼 가자. 그럼 가자. 개들이 가자고. 일로 와. 그렇지. 메로 메로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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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 가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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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너네 연결하고 기둘 기둘. 이거 또 똥을 싸겠지.
아이고. 야. 뭐야. 그 시장 사람들이 저거 할랄 맞냐고 이제 신고해서 점포를 냈다는 거. 점포 그 주인이 불렸어. 장기. 계란도 괜찮고 사과도 괜찮고. 싸. 네 사과한다고? 응. 네 양파야. 나는 짜다 씨. 나 작아. 내가 얘를 키워야 돼? 키워야 돼. 물을 계속 줘. 졸라 키워. 비료를 만약에 이렇게 받잖아? 그러면 양분이 올라가거든? 그 물을 한 번 줘도 이거 한 번으로 많이 클 수가 있어. 마팜하고 친구 초대 막 이렇게 하면은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비료 받기 고급 비료가 좋은 거대. 야 예은 얘도 빨리 살려라. 몸이 안 비료를 받고 있어. 여기를 돌려 바라볼래? 여기를 바라볼래? 이거 거기서 사온 거야? 언니가 사온 거 아니야? 언니 모르는 거야. 아, 진짜? 안 먹던 거 같아서. 배터리. 맛있다, 고픈다. 내가 요번에 레몬즙을 좀 섞어봤어. 남신맛 나요. 어떻게. 근데 언제 따라서 언제 따는? 열심히 해야 돼. 야! 그냥 가! 가라고! 엄마. 밥 먹고 나서 계속 자는 거 같은데. 근데 화장도 했는데. 그냥 뭐 먹었어? 내가 연락 있지. 일살 아이라메. 딱 떨어진 일살 같은데? 돌려서 이민이가. 걔들이 진짜. 개판이다. 개판이야. 얘는 손 넣어서 먹겠다. 빵!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들고 가겠다. 개집이 사람 집인데. 가야지, 사람 집인데. 개집이란. 이거? 그런 거 알지? 내가 많아서 그런 거지? 동아한테 가려고. 야! 그럼 일로 와! 일로 와. 이민은 싫어! 일로 맞을 못해 가네. 맞을 못해. 아우 맛 좋네. 마음 편하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마음 불편했나? 마음 불편하지, 나. 뭐야? 뭐 사왔냐? 뭐 사겠지? 반짜로 모르겠는데. 대가리가 세 개인데 아무도 좋아하지. 뭐 될까? 케이크나?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지. 반지 뭐야? 절대 반지야? 얘도 나온다. 주얼리에요? 별로 크게 비중이 없어.
울어. 이번에선 설탕인데 뚜껑이 달려있어가지고 리필할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부으면 돼가지고 리필하기 정말 편하네요. 아, 여기 안에 숟가락이 있는데 안 꺼내지. 저희 윗집 이사를 나와가지고 진짜 좋았거든요. 당분간은 좀 층간소음 없겠다 했는데 윗집이 이사 나가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갔나봐요. 그래가지고 바람에 이제 블라인드가 날리면서 창문에 계속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창문이란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갔나봐요. 이쪽 저쪽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들 당분간 그 에어팟 끼고 살아야겠어요.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문을 닫아달라고 해놨나? 콜라에 레몬 담았습니다.
그래. 엄마 왔어요. 엄마 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마트 장 보는 중이에요. 오늘 저녁은 충격의 김치볶음밥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표적이 될 줄도 모르는 남자는 이 남자의 손짓에서 발생. 이어서 에이전트 태기. 전화 줘. 전화 달라고 전화 줘봐. 엘리트.